안녕하세요. T1의 페이커 이상혁입니다. 네, 이번에 8강 깔끔하게 3대1로 안착할 수 있어서 그래도 만족하고 있고요. 8강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일단 굉장히 이런 스위스 스테이지 포맷이 굉장히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3승 1패로 올라오긴 했지만 2승 2패로 갔을 때 굉장히 변수도 많기 때문에 좀 흥미롭고 혼란스러운 그런 포맷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저희가 경기를 졌다는 거는 그냥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쉬운 거는 이제 저희가 경기력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보완하고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좋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팀에서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발전하는데 좀 시간을 쓴다면 저희가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서머 시즌 때는 저희가 제가 부상으로 인해서 제가 복귀하고 나서 다시 합을 맞출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잘 맞아가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경기력도 충분히 다들 포텐셜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뭐 예전이랑 마찬가지로 자세를 어느 정도 교정을 했기 때문에 통증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됐고 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적응을 하면서 저는 충분히 잘해주고 좀 더 이제 적응된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잘 합성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. 뭐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. 네. 일단 이제 구마이시 선수와 오너 선수가 긴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제 아시안 게임에 다녀온 저희 3명 선수들과 다시 합을 맞추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조금 잘 합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합이 맞아가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 MSI 때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패배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갚아준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일단 올해는 당연히 월주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건강관리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성취하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으로서는 JDG와 젠지 이 두 팀이 가장 강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두 팀을 빨리 만나서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월즈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팬분들 꼭 즐거운 모습 좀 팬분들이 즐거워하실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